이 종목은 우리 다음 순서인 와이라노에서 다뤄야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지는지. 근데 뭐 아실 거예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은데 셀트론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폭이 좀 깊고 이제 연중 최저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20만 원은 사실 심리적 지지선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무너졌는데 아무래도 셀트리온은 이제 레키로나주라는 항체 치료제를 좀 개발을 해서 이제 앞으로 좀 상용화하겠다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순서에서 좀 밀렸습니다. 이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먼저 일단은 그랬죠. 높은 긴급 승인도 나고 이제 전체적으로 방어력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항체 치료제 종목들은 모두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좀 일부 바이오시밀러 라인을 좀 교체를 해서 레케로나주를 생산을 했는데 생산 단가도 좀 비싸고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악성 재고로 남을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는 게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긴급 승인이 난 쪽이 난 국가가 몇개안 되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전에 한 6월 2분기 정도 리포트가 나왔던 거는 3분기에 레키로나주가 이제 유럽 승인이 나서 판매가 되어서 이 판매가 되는 매출이 실적으로 잡힐 때 나왔던 이제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이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만약 레키로나주의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과연 나올 수는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램시마 같은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도 조금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단기 추세선까지 이제 지지선까지 무너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도 충분히 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우리가 매매 전략을 참 챙기기도 좀 조심스럽네요. 네, 일단 그래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도 존재를 한다는 게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코로나19 이전의 주가 상황이랑 그렇게 지금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봉으로 보이는데 좀 조금 멀리 보시면은 네, 이게 변하지가 않는데 일단은 코로나19 이전 주가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주가가 올랐던 그 이제 부담감들이 위에는 있지만 적어도 지금 신규 매수 자리로는 그래도 일단 한번 바닥이 잡힐 경우에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아예 요 치료제만으로도 올랐던 종목이면은 당연히 뭐 신풍지약처럼 반등이 힘들 수도 있겠으나 원래 본업이었던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뭐 램시마는 좀안 좋지만 유플라이마 점유율 상승이나 기타 이제 다케다에서 인수한 의약품 판매를 기반으로 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기술적 반등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저점이 잡히는지 유무를 보고 이제 신규 매수 자리도 크게 나쁘지 않다. 지금 주가는 그렇게 많은 거품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